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는 신곡 들려드릴게요. 네, 사랑하기 좋은 오늘 같은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멈춰버린 사랑의 역에 구렁치듯 들어온 사랑
해주신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박수 보내드리세요. 예. 어? 20년 전 미모와 똑같아요. 좋아하시는 너무 예뻐요. 서울에는 병원이 좋은가 봐요. 정말 우리도 빨리 그런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해주시는 그러니까 아 서울 사람이야. 자 오늘 이제 아, 여러분 그나저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이러는 어떤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아, 아, 담요도 있으시고 예. 아, 다른 거보다 항상 뭐 여러분의 뭐 안전이 최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모해투 같은 거 잘 걸치시고 이제 마지막 가수만 남았습니다. 예. 저기 앞에 계신 사모님처럼 이제 선글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글라스를 쓰세요 지금부터는. 왜냐면 다음에 나올 가수는 왠지 선글라스를 서로 쓰고 이렇게 무대를 즐기면 더 이렇게 막 파이팅이 넘칠 것 같고 네. 그렇죠. 진정한 멋쟁이는 네. 저녁 10시 이후로 선글라스를 쓴답니다. 예. 진정한 멋쟁이들 캄캄하다고 네. 벗으면 그건 멋쟁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자 아무튼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 가수니까 힘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립아시아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함께한 2017 추억의 충장축제 기념 KBC 축하쇼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네. 충장축제가 또 광주 시민들의 그 동창회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예. 정말 좋은 추억을 또 갖고 갖게 되는 다행입니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선배님이랑 아이고, 함께할 그래요.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도 네. 그 방송 한 30년 만에 네. 20살 이상 차이 난 사람과 처음 사귀었어요. 영광입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여러분이 너무 경험을 잘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MC를 잘 봤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아,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보다 진정한 부자는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은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가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추억의 충장축제 기념 KBC 축하쇼 데뷔를 장식해 줄 가수 영원한 젊은 오빠 전원곡의 마지막 무대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